우리 이해람 중사의 아버지 네. 이주환입니다. 네. 지금 저기 있어. 좀 보여드릴게요. 이거를 넘기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딱 드니까 얘가 얼마나 놀랬겠습니까? 나도 그냥 깜짝 놀랬지. 짐 정리하다가 본 거야. 근데 이게 왜 여기 있어? 어떻게 그 증거를 쓴다고 해놓고 그걸 다시 유족 대표가 안 보는 사이에 유족 그 유품에다가 집어넣는 거예요. 집어넣은 거예요. 소각할 테니까. 아재 그냥 소각한다고 생각하고 그냥 그때 속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. 근데 엄마가 가서 그 필요한 건 보관하기 위해서 그걸 보다가 그걸 본 거예요. 그거를 내가 재판장님한테 들고 구형 때 재판장님 이 22살짜리 아이가 이런 그 고통스러운 그 생각에 이런 그림을 그려야 되겠습니까? 꿈을 꾸고 행복을 꿈꾸고 미래를 꿈꿔야 될 아이가 이런 그림을 그리면서 이 그림이 언제 발견된지 아십니까? 첫날 사망한 날 같이 수사할 때 고모부가 같이 보고 너희들 증거를 써라 하고 분명히 줬는데 3년 뒤에 와보니까 엄마가 비품 소각하려고 정리하니까 그 속에서 또 나오더라 이 말이에요. 판장님 보고 이거 흔들었어요. 스케치북을 가져가서 군검사에서 이 그냥 설렁설렁 해가지고 군사 법정 2심까지 있을 때에 국방부가 조사해서 재판했던 그것들이 다 무죄가 됐다고 그 자료를 가지고 대법원을 보내니까 그 자료로만 봤을 때는 무죄예요. 또 여기서 관계자들은 또 벌써 또 이렇게 흩어졌어요. 다 이제 도망갔다 이거죠. 검은 장막들 그게 이걸 딱 버티고 있었던 거예요. 그게 이제 무너져 내리고 있잖아요. 이제 2심에서도 특검 2심에서도 이제 나는 좋은 희망적인 결과가 있을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분명히 오늘로서 1154일입니다. 예람이가 자결한 지 1154일인데 이게 자결을 했을 때까지의 그 생각할 수 없는 고통 그 고통이 81일입니다. 정말로 힘들고 나라도 며칠 못 견딜 만한 그런 지금 알고 보니까 며칠 견디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힘든 그런 그 생활이 81일이 있었는데 그것까지 합치면 1235일째입니다. 네. 이 모양 그대로 저기서 앉아서 이렇게 예람이를 쳐다보고 얘기도 하고 아침에 나가기 전에 어디 갔다 온다 너도 갈래? 너는 여기 있어라 아버지가 하고 올게 또 아빠 왔다 이렇게 하고 잘 있었어 이렇게 하면서 이제 소통을 하고 숨진 고인들이 왔을 때 부모님들이 2층에서 그냥 뭐 하고 3층에서도 그렇고 막 새벽에도 갑자기 그냥 뭐 쿵소리가 나고 막 그 고통에 젖어서 그 울부짖는 소리들이 들리고 그럴 때 참 그 고통은 말을 할 수가 없었죠. 그런 걸 보니까 뭐 내 가족이라고 생각하지 남의 가족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또 엊그저께 또 그런 그 이 수리탄 사고 같은 그런 일이라든가 또 그러면 억울한 그 훈련병의 죽음 같은 것도 그런 거 보면 정말 가슴 아파요. 또 보면 어떤 부분 또 외아들이야. 국방부를 가나 뭐 그 진짜 장관을 만나나 차관을 만나나 진짜 꺼리낌 없이 말을 해왔어요. 그래서 네. 당신들은 순직에 대해서 논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다. 다른 독립적인 기구에다가 맡겨야 된다. 누가 그 현역에 있는 그 대령이 하는 얘기 하더니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. 아버지가 얘기를 해주셔야죠. 우리는 말 못해요. 우리가 그런 얘기 비슷하게 하면 금방 보고가 올라가서 혼나고 지적받고 지금 그 좀 찍힌다는 소위 그런 걸 알고 있어도 자기네들은 얘기를 못한다 이 말이에요.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. 이거는 그 나라하고 군이 책임질 문제지 이 억울한 사람이 생겨날 이유가 전혀 없었던 거예요.
그러니까 예람이 사건은 뭐냐면은 이 군사 그 저 이 공군의 군사 경찰이 저 초동 부, 저 수사부실 그 거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자기 멋대로 이 생과 생전에 있던 거하고 그 생후에 그거를 마음대로 갈라서 막 수사를 하고 또 저 아까 얘기한 대로 예, 그 그런 그 아픈 그 그림들 응? 그걸 은폐를 했단 말이야 다시 이런 만연하게 돼 있던 거를 그 이 여야가 합의해가지고 어쨌든 그 법을 만드는 거 아니겠어요? 빨리 인지즉시 그거를 경찰에 이첩해라 이렇게 얘기했으면 그 군사개정법의 그 취지도 모르면서 자기네들이 만들어 놓고 그거를 어? 맞니 안 맞니? 예? 그러면 그 이 3년 전에 그 법을 만든 게 그냥 엉터리로 만들었다는 거냐 이 말이지. 예? 그러니까 나는 그래요. 나는 분명히 얘기를 하지만 나는 이 유족 입장에서 또 우리 예람이 명예와 그런 거를 찾기 위함에 이 개정법이 분명히 만들어진 거고 그 개정법이 만들어졌으면 그 개정법에 대해서 따라야 되는 거고. 또 저는 이제 그런 일로 인해서 그 진짜 단장의 그 고통을 그 다음 해 22년도 11월 18일 날 장을 30cm 정도 잘라내는 진짜 단장의 고통을 느꼈는데 그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. 우리 예람이가 그 고통을 받고 그 배신감을 느껴가면서 그 조직이 나를 버렸다. 조직이 나를 죽였다. 라고 고통의 그 호소를 하고 하소연을 하는 그 아픔을 비교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. 더 안 좋은 생각이 되면 예람이 진실유명해고 없는 것만 못하지 않습니까? 그래서 안정하고 그 후에 바로 또 이제 특검 이심 결심이 있습니다. 정확하게 이제 이렇게 지켜보면서 방청하고 이렇게 해서 대법원까지 이제 마무리되는 걸 좀 보고 그 후에 미진한 게 한두 가지겠습니까? 우리 예람의 영혼은 하늘나라의 하나님 품에 안겨서 편안함을 또 그러매 사랑을 받고 평화로운 마음으로 살고 있으리라 이 아버지는 생각한다. 그리고 예람이가 같이 있었던 육체, 예람이가 육체 속에 있었을 때의 그 마지막 너의 영육을 다시 또 하나님한테 이렇게 하늘나라로 또 보내줄게. 그러니까 예람이가 살아 숨쉬고 정의를 얘기하고 그 동기들의 어려운 거 다 해결해 줘가면서 했던 네 정의로운 그 선한 영향력 그 마음을 아버지나 우리 국민 여러분들은 잊지 않고 너를 영원히 기억할 거야. 아버지도 또 그렇게 진실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할 거고 아버지가 언젠가 예람이한테 갈 때까지 최선을 다할게.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아버지 노력할게. 다른 피해자들이 안 생기게 또 하늘나라에서 기도 열심히 해주고 또 나도 예람이를 위해서 장례식 끝나고 나서 항상 예람이 얼굴 보면서 서로 소통 교감 하자. 사랑한다 내 딸 예람이 영원히.